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한 주 마감하는 12월 13일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하신 분이라면 오늘 아침 매우 기쁜 날일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전일 드디어 2년 가까이 끌어오던 미중 간의 관세 문제 1단계 합의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합의해서요.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 더 추가 확대 구매해 주기를 했고요. 기존의 중국의 관세 3,600억 달러 규모 관세에 대해서는 50% 최대 감하기로 했고요. 12월 15일 날 예정돼 있던 관세는 매기지 않겠다라고 합의하면서 전 세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다우존스 0.79% 상승, 나스닥 0.73% 상승, 반도체 지수는 2.71% 상승입니다. 자, 반도체 DRAM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그런 호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도 0.57% 상승. 자, 중국은 전일 그 뉴스 나오기 전입니다만 단기간적으로 한 7-8거래일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주춤한 상황이었으나 여러분들도 어저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상황 잘 아실 겁니다. 어저께 역대급 규모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는데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마감 전일 했던 야간 선물옵션 시장 초강세로 끝냈습니다. 0.83% 상승, 외국인 529계약 선물 매수. 자, 첫날인데요. 어저께 만기일이었지 않습니까? 첫날 벌써 콜옵션 50%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 잠깐 체크해 보자면 추가 상승입니다. 와우. 그죠? 어저께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뉴스가 나오진 않았고요. 오늘 아침에 속보들이 막 발표된 걸 알고 있으니 선물 시장에서 지금 추가로 0.4% 정도로 상승 출발 양호. 자, 전일 닥터K 거래도 양호. 자, 1167달러 더 추가해서 누적 13,832달러 누적 수익 지금 취하고 있다. 자, 몇 가지 변동성이 있는데요. 환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잠깐만요. 환율 차트 나와라. 오바. 죄송합니다. 환율 차트가 날라갔네요. 그럼 뭐 새로 하나 열면 되죠, 뭐. 그죠? 투자 정보에 환율, 주요 환율. 환율 차트. 자, 이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 여기 밑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완전한 시세 반영된 것 같지 않습니다. 유로도 단기 하락 폭잡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달러 강세 다시 기조가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전일 시장 상황 보시자면요, 상당히 퍼펙트 하기도 하고 완전 가장 좋은 상황으로 시장 상황 연출됐는데요. 외국인이 자그마치 5,500억 들어왔고요. 기관도 3,400억 들어왔습니다. 코스닥도 218억 930억. 선물이 더 놀라워요. 선물이 와 23,000계약 들어왔습니다. 자, 닥터K가 지수 상방이다 예측한다는 가장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지수 선물을 외국인이 3만계약 정도로 계속 유지한다 그랬죠. 자, 퍼펙트. 바닥도 확실하게 잡아냈습니다. 바닥은 뭘로 잡아냈다? 개인 투자자가 풋옵션 197억 들어온 여기가 바닥이다. 이날이 12월 5일이거든요. 12월 5일날 딱 바닥 찍고 올라갑니다. 퍼펙트. 방송을 지속적으로 들으셨던 분들은 다 확인 가능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의미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제 20일 이평선까지 전일 갭 상승해서 장대 양봉으로 말아 올렸기 때문에 다시 여기 인근과 같은 완전한 우상향 시연했고요.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그런 한 번 더 확인이 된
그죠? 여기서 상승 추세 전환 시도 나왔다가 한번 대밀렸고요. 여기서 여기 폭만큼 여기서 빠지는 2062 목표치다. 그것도 퍼펙트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참 2년간 지난하게 끌어왔던 그 발음 잘해야 됩니다. 2년 동안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참 힘들게 우리를 했던 하락 추세 이제 돌려내니까 2020년도 기대 한번 해볼 만하다. 이큰 맥락에 대해서도 닥터 K는 전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 봤을 때 2년 연속 하락한 적은 IMF 때 빼고는 없다. 그렇게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지켜볼까요? 자, IMF 때 여기 그죠? 1년, 2년 정도 시간이 좀더 지났지. 거의 나머지 2008년도 또 마찬가지고요. 2년 이상 끈 부분이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2년 정도 되면 주가는 대체적으로 반등을 하더라. 그 이야기도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러한 부분들도 큰 자금을 움직이는 기관 외국인들이 분석을 안 해봤을까요? 해봤을 겁니다. 그죠? 오늘도 추가 상승 예상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양호한 것 같아요. 뻘게요. 자, 뻘게요. 하이닉스 85,000원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85,000원 지금 바로 오늘 볼수 있겠네요. 자, 그뿐입니까? 삼성전자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살수 있다 한 이유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갑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팔까요? 팔긴 뭐하러 팝니까? 그랬습니다. 추가 상승.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보면요. 코스피 0.91%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77%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그리고 큰 이벤트들 지나갔습니다. 자, 11일 날 FOMC에서 뭐큰 문제 없는 발언들 금리 인상하지 않고 그냥 유지하겠다. 경기 상황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했으니까 별 문제 없는 것이고요. 아람코가 11일 날 상장 완료됐는데요. IPO 생각보다 별로라 그럽니다. 그래서 추가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자, 어저께 영국은 집권당인 보수당이 368석 총선에서 압승했기 때문에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는 상황입니다. 자, 게다가 최고의 이슈였던 15일까지의 관세 부과에 관한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전격 합의하면서 불확실성들 전부 해소됐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부분들 다 해소됐기 때문에 우리도 상승 한번 해보자. 상승 한번 해보자. 닥터K는 포트폴리오 적당히 꾸렸으니까 요동치지 않겠다. 시장 상승 충분히 가능하니까 업종 대표주들 그대로 홀딩하겠다라는 전략 적중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었어요. 그냥 들고 갑시다. 딱 그랬습니다. 자, 바이오주들 어저께 방송 새벽에 했어요. 12시에 몇 분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시장 전망하면서 바이오 핫세븐 다시 올려드렸고요. 바이오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등을 강하게 할 것인지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될 테고요. 역시 주도주는 뭐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가 주도주다. 그리고 핀테크 기업으로 발돋움하려는 그리고 다양한 수익성 라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에 관심 가지자. 그리고 조선주들이 돌아서고 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 코스닥에서는 휴대폰 부품 강세 보인다. 그리고 최근에 낙폭 좀 있었던 내수 관련 면세점이라든지 백화점 유통 업체들도 슬슬 돌아서려는 조짐 보인다. 야, 하이닉스 이거 실화예요? 4.56% 실화입니까? 장 시작합니다. 자, 아침에 오셨으면 서로 인사 한번 하면 좋죠? 혼자 하는 거별 재미없어요. 공님 반갑습니다. 제 모니터가 시원찮았네. 야, 간다! 하이닉스 4.48% 간다! 예야! 우!
위로 간다 그랬어. 제가 분명히. 은꽁님 어저께 들었죠? 위로 간다 그랬어. 카카오 1% 상승. 네이버 0.85 상승. 카카오 어저께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삼성 SDI 0.88 상승. 자, 셀트리온도 17만원권 다시 회복하면서 1.17% 상승. JYP야 1.14 상승. 호텔 신라 1.55 상승. 예야! 아, 기분 좋아, 진짜. 믿을 사람, 믿은 사람들은, 아,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힘든 장 이겨냈고, 잘 가는 장에서는 닥터K가 어떻게 날라댕기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하이닉스가 갭 상승, 야, 4% 가까이 했어요. 시장이 하늘 위로 떴습니다. 2163. 코스닥은 여기 저항권에서 어떻게 잘 넘어가는지 중요합니다. 1.32% 전일 1.5% 가까이 상승했는데 추가 상승 Very good. 자, 프로그램 매수세 550억 동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60억 매도. 자, 외국인 아침부터 949억 들어옵니다. 와우, 삼성전자 2%대 상승, 하이닉스는 3.6% 상승. 닥터케인 하이닉스가 좀 더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쭉쭉 가져왔었죠. 그죠? 그러나 3일 전부터는 삼성전자 추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망 반가 형이 들고 가라 그랬다. 응? 하이닉스 쫄지 말고 들고 가라 그랬지. 하, 요거 고민이 좀 되거든. 잔파도 그럽니다, 그냥. 이제 시작한데 뭐하러 팝니까? 야, 희망아, 쫄지 말고 들고 가. 이제 시작이야, 이제. 물론 조금 흔들릴 수 있거든. 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지. 갭으로 뛰었단 말이지. 그러나 이게 뭐 밑으로 여기 내려오기보다는 그냥 여기 적당하니 위치하다가 뭐 옆으로 약간 지지부진할 수 있으나 추가로 더 갈 가능성 높다. 추가로 더 갈 가능성 높다고. 이 삼성전자하고 다 하늘 위로 있어. 어저께 던질까요? 노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서 사 그랬습니다. 저는. 와우. 퍼펙트.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네. SDI. SDI 뭐 쫄 안 쫀다 그랬습니다. SDI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네요. 자, 순환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딴 건 너무 꼭대기 있으니까 부담스러우면 이거 여기까지 갖다 놓는 거 일 아니다 생각합니다. 자, 2차전지 쪽도 호재 있어요. 중국 보조금 지급. 자, 호텔 신라 여기 계속 3거래일 기관 외국인 들어온 거 보이시죠? 오늘도 외국인 들어오네. 자, 치고 갑니다. 이것도. 네이버. 혼자 왜 이럽니까? 참, 상관없고요. 카카오. 어저께 사악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아까 봤고. JYP.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 기관 외국인 뭐 적당히 들어오네. 걱정할 거 1도 없고요. 인선 ENT. 사하자마자 4%씩 막 날아갑니다. 자. 셀트리온 5일선 돌파하면서 일단 양호하게 반등 시도. 좋은 거 아니고 양호하게 반등 시도.
18만원권, 19만원권 강력장 예상입니다. 자, 빈츠님 반갑습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자, 이거 뭐 발빠르게 한다면 조금 끊어내고 눌려주면 다시 사놓고 해도 되는데 그거 패스 알랍니다. 잘못하면 못 사놓고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서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사고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냥 들고 가면 돼요. 들어갑니다. 홀딩을 잘해야 돼요. 홀딩을. 여기 조정 받아봐야 상관없어. 올라갈 겁니다. 더. 시장이 미쳐 날뛰려고 하는데 같이 미쳐줘야 됩니다. 가만 들어갑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러면 한번, 업종별, 상황 한번 체크해 보죠. 자, IT 전기전자가, 주도주라는 거는, 누구도 이견을 못 따라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주 살짝 돌아선다 했습니다. 조선주 관심 가질 필요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도 오늘은, 양호하네요. 자, 바이오는 치열한 싸움이 될 겁니다. 뭐 공매도 때려오던 애들이 과연 공매도를 과열 아, 과더 가속화 시킬 것인지 뉴스에서는 공매도 축소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 조금 불안해요. 바이오 불안합니다. 디스코 반가. 자, 5G 반등하고 있고 자. 저는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KMW라든지 현대 엘리베이 안 던지고 계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들고 가시면 돼요. 지금 시장이 이제 돌아서기 때문에 오늘은 5G 좀 강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괜찮고 그 다음 엔터테인먼트 키 맞추기 양상으로 간다 그랬죠. 키 맞추기 양상으로 딴거갈때좀못 갔기 때문에 뭐살거 없나 하면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들어옵니다. 플러스 전환 소부장 강하네요. 남북경협 재미없어요. 와, 화장품 이것도 동그라미 쳐야 되겠다. 이 정도 강세 섹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너무 내려오지는 말자. 인간적으로 하이닉스 응? 형이 조금 내려오는 거는 인정해 줄게. 왜? 아유 많이 올랐으니까 솔라당 팔아먹자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 그건 내가 이해한다. 더 내려오면 조금 섭하지. 아유 참 근데 지수 약간 위에서 주춤합니다. 이게 주춤하네. 그죠?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미국 선물하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똑같이 움직여 거의.
그러나 역대급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아닙니까? 그죠? 불확실성이 만약에 남아 있었다면 오늘 조금 지지부진할 수도 있었어요. 왜? 아유 씨, 내일 발표가 만약에 관세 그대로 뭐 때린다 이래버리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면 불안하기 때문에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전일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에 강하게 올란 건가? 이러면서 약간 주춤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호재성 발언 하나 넣으면서 추가 상승. 자, 일단 이게 전고점 인근이다 말이죠. 전고점 인근. 그러면 오늘 위로 뭐 추가로 더 가기에는 조금 부담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여기 적당하니 이 정도 상태만 아래 윗꼬리 올라가도 약간 밀리고 내려와도 약간 땡기고 하는 아래 윗꼬리만 달아도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추가 상승 만약에 해버리고 이러면 문제 없습니다. 오늘은 연속으로 이 오름폭이 잡으면 되거든요. 단기 차익 실현 물량도 상당히 나올 수도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나 같이 매도하진 않겠습니다. 더디로 갈 겁니다. 오늘 외국인 들어온 거 보세요. 그동안 많이 팔았거든요. 본의 아니게. 뭐 본의든 아니든. 그죠? 아주 강하게 들어와요. 전일 선물 2만 계약 이상 들어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지수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환율이 1170원을 확 떨어졌어요. 그죠? 자, 셀트리온을 타이밍을 달라고 하는데.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사, 아, 하이닉스가, 아, 일단,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단기, 아, 고점 돌파. 그렇다면, 저번에 9만원도 보인다 이야기 했거든요. 하이닉스는 9만원 목표치 들어갑니다.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올리자,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1380억 들어옵니다. 뭐 살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집중적으로 사 들어옵니다. 던질 이유 없어요. 더 들어갑니다. 기관도 250억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코스닥은 100억 팝니다. 기관은 139억 사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은 878계약. 매도 중인데 한 1600계약 매도해서 더 땡기고 있는 상황. 영이 처리 크로스 하려 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선물 매수세 축소하고 있고 외국인이 매도 때린 거 축소. 자, SDI도 소폭이나마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호텔신라 2%대 상승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호텔신라 같은 거는 살만한 자리예요. 그죠? 그죠? 이게 추가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시장이 그렇게 개판이라도 여기 안 깨고 자꾸 저점 높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빈츠님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쇠기형, 그죠? 삼각형 비슷한 거거든요. 여기 돌파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홀딩. 네이버 고점 부위에서 약간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그죠? 뭐 딴 거 막 돌아가면서 가다가 그 다음에 뭐 살 거 없나 뭐 갈 거 없나 하다가 이게 푹 하고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죠? 네이버, 카카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 양상인데 그냥 적당히 들고 가면 된다. JYP 양봉하는 박네요. 자, 24,000건 정도는 충분히 보입니다. 들고 가면 돼요. 기관 외국인 사들어온 거 보이시죠? 인선 ENT 강하게 상승 이후에 적당히 횡보하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습니다. 자, 셀트리온 반등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반등 나와도 위에 저항권 지금 저항권들이 위치하고 있어요. 자, 메디어는 여기 지키려는 의지가 강해 보이네요. 134,000원. 자, KMW, RFHIC, 자, 약간 조정 받는 듯 하다 그대로 띄웁니다. 여기 상단 돌파하면 very good. 자, 코스닥 상단 다시 추가 상승. 안 판다 그랬습니다. 그냥 들고 간다 그랬어요. 그냥 가만 보고 있으면 돼요. 시장이 알아서 올라갈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그것은 적당하게 포지션, 적당하게
업종 대표주 성향의 우량주들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괜찮은 종목들 빨리빨리 편입 준비해야 되겠죠? 조선주 돌아선다 그랬습니다. 조선주가 돌아서요. 수급도 괜찮고요. 조선주 돌아섰어. 이거 봐봐. 그죠? 퍼펙트. 자,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그냥 시장 가지고 있는 포지션 그대로 홀딩할 겁니다. 우리 유료방 회원이 하이닉스 8만 한천 얼마 들고 있거든요. 하이닉스 9만 원 본다니까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10% 수익 날까?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 지금 한5% 수익 나고 있으니까. 그죠? 혼자서 할땐 너무 힘들었는데, 진작 같이 할 걸.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핀츠님 봤을 겁니다.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편 아닙니다. 저는 그런 꼼수 못 써요. 예전 같으면 어제 반등할 때 익절했을 듯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끝까지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예전 같으면 어제 반등할 때 익절했을 듯요. 그죠? 그게 닥터 K와의 차이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것은 잘난 척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큰 전략이 수립이 돼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하이닉스 아침에 아이고 좀 올랐고 밀린다고 던지자 그랬습니까? 넣으라 그랬습니다. 대번 반등해요. 안 던져요. 안 던져. 던질 때가 있고 안 던질 때가 있다니까. 그 홀딩을 잘해야만 수익을 극대화한다니까요. 왜? 시장 돌아서면 기관 외국인들이 사 들어올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뭐하러 던집니까? 안 던져요. 안 던져. 시장 고점 다시 갱신하고 있습니다. 야, 희망아, 끝까지 들고 가, 하이닉스. 중간에 약간 출렁출렁 한다고, 쩔지도 말고 그냥 들고 가. 알겠지? 자, 코스피 외국인 1600억 사들어옵니다. 기관도 550억 들어오고요.
대세는 정해졌어요. 위로 가겠다라고 대세가 정해졌어요. 그죠? 우리도 한번 좀 즐겨봅시다. 수익이란 거 한번 즐겨봅시다. 우리도. 자, 대량 거래 어저께, 와, 이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죠? 어저께 한 1조 가까이 들어오면서, 1조는 좀 안 됩니다만, 그죠? 강한 상승세. 오늘 연속적으로, 오늘도 한 3, 4천억 살 모양입니다. 외국인. 지금 30분도 안 지났어요. 1600억 사들어옵니다. 1600억. 그죠? 많이 팔았거든. 그죠? 사들어와야지, 이제. 그죠? 대한민국이 매력이 있는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뭐다? 올해까지는 좀 안 좋았던 건 맞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수출의 한 30%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안 좋았거든. 근데 반도체 가격, D램 가격 움직인다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미국이 아무래도 ICT, 그러니까 공룡 IT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들이 작년에 조금 주춤주춤하고 할 때, 올해 좀 주춤주춤하고 할 때 대규모 데이터 센터 이런 증설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경기 괜찮아질 것 같고 미국 시장 호황을 이룬다면, 게다가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애플도 그렇고요. 그러면 대규모 데이터 센터 증설이라든지 5G 통신망 구축하고 난 이후에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뭐 어쨌든 반도체 쪽이 내년에는 괜찮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문제없어요. 그것을 여실히 보여줬던 게 전일 미국의 반도체 지수 보시면 돼요. 반도체 지수 2.7% 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쭉쭉 들고 가면 돼요. 중장기로 좀 끌고 가는 것도 타이밍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타이밍, 이런 타이밍에서는 중장기로 들어가도 돼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고, 삼성전자 중장기로 사 그랬습니다.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5만 700원에서 5만 4천원이면 3,300원 올랐으면 3,300원. 그러면 6% 이상 올랐네요. 그죠? 삼성전자 며칠만 6% 올랐으면 요새 정기 적금 금리 얼마인지 아시죠? 1년에. 그냥 1년치, 2년치, 3년치 장사 다 했다. 며칠 만에.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삼성전자에 1,2천만원 질렀겠습니까? 대박인 거죠. 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도 돼요. 종목 가지고 있는 거 전략 제공받고 싶다 하면 올리셔도 돼요. 와, 화장품 쪽 날라갑니다. 한국 화장품 25% 올라가고 있고요. 코리아나 16%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으로 다시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주춤하려던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시 재상승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동차 약간 시원찮고요. 조선주 강세 유지. 자, 금융주들도 추세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금융주는 별로 관심 없어요. 원래 여기 있기는 있는데 금융주들도 강하게 터납니다. 그죠? 그보다 더 좋은 거 파다닥 끓인 거 하면 돼요. 자, 삼성증권도 돌아섰고요. 여기 있는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제가 추리고 추려서 좀 뽑아놓은 것들이니까 여기 안에서 관심 가지시면 됩니다. 별로 할 거 없으니까 이거 돌려볼게요. 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 보고만 있을 거니까. 슈프리마 여기 사서 그죠? 올라가고 양호
5%. 야. LG 이노텍 양호. 삼성전기 양호. 셀트리온 저 단기 저항권 왔습니다. 살까요? 부담스럽습니다. 했습니다. 위에 저항권이 보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전고점 돌파 시도. 야. 조선주 양호. 신세계 양호. 기아차 양호. 아프리카 TV 일단 양호. 자, LG 산전 이게 상당히 추세 괜찮고 계속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아모레퍼스픽도 괜찮은 상황. 자, 출연했던 종목들은 다 괜찮죠? 그죠? 밑으로 박살나는 거 없어요. 위로, 저 하늘 위로 가있으면 가있지. 신세계 인터. 뭐 이상한 뉴스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이거 삭제. 자, 오이 솔루션, 서진 시스템, SKC 코오롱 PI, 위닉스 파트론, 이마트, 오리온. 자, 이 정도 관심권입니다. 자, 미국 선물 한번 볼게요. 양호.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 2% 상승. 양호. 와, 대박. 일본이 왜 이리 좋은지 모르겠어요. 일본 좋아요. 좀 짜증납니다. 대만. 일본이 갑이에요. 아시아에서. 대만이 갑입니다. 대만이. 자, 화장품 쪽이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장품이 와, 이거 봐봐. 일단 중국 관련 면세점 화장품 강세입니다. 초강세.
자, 그동안 별로 오른 거 없던 코스닥의 엔터 관련주들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요. 아, 반도체 쪽이 강세입니다, 확실히. 소부장 강세. 삼성전자도 평택 쪽에 공장 내년에 아마 또 그거 가동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상당히 반도체 전방 산업들 괜찮을 거다라는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 오늘은 자동차가 약간 주춤하고 있고요. 휴대폰 부품 쪽이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화장품이 오늘 갑이네요. 야, 하이닉스 4.20 간다. 예이야! 와, 아까 보여드렸죠? 그 마음이 어저께 당연한 거예요. 어저께 오를 때 차익 실현 그냥 했을 거다, 원래 같으면. 근데 돈지라 소리 안 합니다. 4% 갑니다. 이거 끝 아니에요. 더갈것 같아요, 저는. 9만 원 간다 봅니다, 9만 원. 야, 진짜 죽이는 거지. 그죠? 뭐라고 말들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토킹 어바웃이 될거 아닙니까? 저는 일방향, 단방향 안 좋아합니다. 쌍방향 좋아합니다. 야, 그동안 참 힘들었는데 시장이 드디어 반등하는군요. 뭐 이런 멘트라든지, 그죠? 그래야 말이 좀 왔다 갔다 할거 아닙니까? 그죠? 외국인 1,800억 매수세. 자, 계속 사들어옵니다, 오늘. 와, 어제처럼 또한 5천억 들어온 거 아닙니까? 와우, 대박이지, 뭐. 그죠? 그냥 지속적으로 사들어옵니다. 자, 기관도 630억 매수. 자, 프로그램 코스피 1,60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00억. 프로그램 매수세 동반되면서 강한 상승세. 외국인 매수세 장난 아님. 와우.
카카오요? 그냥 적당히 들고 가면 됩니다. 자, 상대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먼저 랠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조정권에서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그냥 적당히 사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적당히. 여기 정도에서 적당히 사 들어가고, 좀긴 안목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며칠 전만 해도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반등 한번 나오고 한다면 괜찮을 거다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일단. 크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갑니다, 그냥. 저점은 아니죠. 제가 표현한 게, 맞다 생각합니다. 자, 급등 이후에, 숨 고르기 양상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거하고 저점 다지기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죠. 여기 권역만 안 깨면 문제 없어요. 여기 오면 더살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강하게 올라가면 좋은 거고, 강세가 조금 둔화됐다 싶으면 적당히 상단에서 16만원권에서 한번 팔아먹고, 야,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매매할 거예요. 네이버도 시장 안 좋을 때 먼저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고점부에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키 맞추기 양상 나올 수 있어요. 뭔가 순환매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은 이쪽으로 관심이 좀 없어. 이제 현재 주포가. 어디에 관심 있다? 여기 관심 있어, 여기. IT 전기전자로 그냥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네이버 카카오까지 다 사면 어떻게 된다? 지수가 1. 몇 퍼센트가 아니라 지수가 2% 3% 올라가야 되니까 그거는 좀 곤란하다 이거지. 그러면 오늘 안 들어온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있냐? 없다 이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너무 뭐 끝도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만 해도 스트레이트로 많이 왔거든요, 사실. 그럼 옆으로 슬쩍슬쩍 숨 고르기 할때 그거 알고 있어도 안 던지겠다 이겁니다. 그죠? 적당히 숨 고르기 할때 다음 타자로 갈수 있는 게 네이버나 카카오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주춤해도 별로, 실망 내지는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올랐다. 먼저.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바닥을 좀 다져놓은 종목들, 별로 오르지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추가 상승, 그리고 주도주군인 IT 전기전자가 하늘 위로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조선주가 돌아선 것 같다. 지금 휴대폰 관련주들 강세. 오늘은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 좀 나오는 것 같고, 슈프리마 이런 건 크게 많이 오른 거 없잖아. 이제 돌아서기 때문에 주가 강세도 보이는 거 아닙니까? 파워로직스는 들어가기도 못해. 딴거 날아갈 때못 갔으니까 이뭐 있다? 이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MCNEX 이런 종목들 먼저 강하게 갔기 때문에 오늘 시장 좋은데도 약간 주춤하잖아요. 그죠? 그런 맥락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5G도 제법 먼저 조정받았으니 이제 반등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올해는 막 적당히 넘어갈 모양입니다. 그죠? 올해는 추가로 더 사기보다는 그냥 차익 실현 적절히 해나가면서 수익률 확정 지르려는 게 메이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5G는요. 5G. 올해는 크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오늘 자기들이 챙겨야 될 수익은 다 챙긴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아마 적당히 차익 실현에 치중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상당히 등락 심하고 공매도 손실 보고 있는 펀드들하고의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들이대면 안 돼요. 함부로 들이대면 안 됩니다. 아침에 셀트리온 사가에 해도 대답이 시원찮찮아요 제가. 별론데요 지금. 17만 건 정도 오면 사서 17만 6천원 바로 위에 저항.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던가 딱 이러잖아. 그죠? 안 가잖아. 잘안 가잖아요. 왜? 위에 바로 위에 저항 딱 있거든요. 셀트리온. 그죠? 바로 위에 저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 소리 안 하잖아. 그죠?
자, 이거는 여기 단기 박스군 상단이 1차 목표치를 했습니다. 흔들흔들하면 적당히 던졌어야 되고, 이렇게 엉벙벙이면 뭐 알아서 다 던져야 되지. 그죠? 관심 종목군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미국, 아, 선물. 별 무리 없는 상황이고요. 아시아, 일본. 와, 2.24. 진짜 강해. 그죠? 다른 데는 아직까지 개장 안 했을 거고. 환율. 1173원. 자, 하늘 위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어. 하늘 위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여기 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적당하니 아래 윗꼬리 정도 달아주는 정도면 만족하겠다 그랬습니다. 약간 조정 받을 수도 있어요. 끌어 당기면서 아래 윗꼬리 정도 딱 달고 끝나면 만족합니다. 너무 세게 밀리진 않겠지, 설마. 그렇게 기다리던 소식이 왔는데, 나왔는데 뭐. 그죠? 외국인이 2천억 가까이 사들어옵니다. 한 시간도 안 됐는데, 그죠? 오늘도 한 5천억 들어온다면 대박이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네요. 그냥 들어옵니다. 사들어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동반되면서. 자, 선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 외국인이 좌지우지해요. 선물하고, 그죠? 갖고 놀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의 외국인 자금들, 기관 자금들, 아, 대거 투입되면서 시장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전일에 이어서 갭 상승 이후에 좀처럼 밀리지 않고 있는 상황, 양호합니다. 자, IT 전기전자가 강세다. 그리고, 휴대폰 부품주가 강세라 했는데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것 같고요. 그동안 좀 주춤했던 엔터테인먼트 쪽 관심 가질 필요 있다 했는데 오늘 상승세 나오고 있고, 반도체 부품 관련주들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 화장품 주들이 초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에도 관심 좀 가져보시고, 마트라든지 백화점, 면세점 이런 내수 관련주들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추천주들 다 양호하고, 시장도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니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여러분들도 비중이 지금 없다면 이제 꼭대기 있는 종목들 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이제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이라든지 강하게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는 종목들 관심만 가져보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죠.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